2010년 개교한 강원 외국어 고등학교 특목고로 매년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5개 반 150명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강원 외고가 일반고로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달 강원도 교육청에 외고 폐지를 신청했습니다. 일반고로 전환하면 문과뿐 아니라 이과 계열 지원자 모집도 가능해져 학생 모집과 선발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국가 정책으로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그리고 뭐 학생 모집에도 불리한 거 없고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우수 학생을 많이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다음 달 위원회를 열어 외고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외고를 유지하는 대신 일반고보다 앞서 학생을 선발하는 외고의 전형 일정을 일반고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강원 외국어 고등학교 지정 취소에 관한 그 팀을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열 겁니다. 그럼 언제쯤이면 그 결정이 되나요? 8월쯤에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원 외고가 일반고와 전형을 같이 하거나 외고 지정을 취소하게 돼도 문제입니다. 춘천 등 일부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외고를 지원했다 떨어질 경우 다른 시군 고교에 진학해야 하는 불편과 혼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개교 9년째를 맞고 있는 강원 외국어 고등학교. 특목고에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